자, 여기서 지금 하나 찾았습니다. 역시 비 오는 날에는 월척, 대박을 찾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대박을 하나 발견했네요. 야,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냥 걸어가다 눈에 확 띄네요. 여러분, 자, 여기서 찾아보시겠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여기서 블루 계열의 다이아몬드 하나 나왔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정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 네. 자, 찾아보셨나요? 조금 더 기다려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자, 그러면 답을 알려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보물찾기. 네, 이제 마지막 또 오늘 마감하는 시간인데, 자, 탐사하는 재미, 이런 재미가 있어요. 자, 갑니다. 네, 하하, 이제 보이시죠? 그죠? 좀더 가까이. 자, 이제 보이시죠? 좀더 가까이. 네, 자, 찾았네요. 그죠? 자, 어디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다이아인지 석회암인지 아직 구분이 좀안 되네요. 나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아, 맞네요. 다이아가 맞네요. 자,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 예, 자, 이건 이제 옷 같은 다이아예요. 이거 좀 드문 색깔이죠? 예, 그린 색깔을 하고 회색하고 그레이 색깔이 좀, 그러니까 그레이 색깔과 그린이 좀 어울려져 있는, 예, 옷 같은 다이아입니다. 근데 핏줄이 좀 많네요. 아직 치환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죠. 투명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